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은 간암의 원인으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간 질환인 지방간하고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은 오른쪽 윗 배에 있죠.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만져지질 않고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에 기름이 끼어서 간이 커진다든지, 뭐 간에 혹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간이 커지면 이 갈비뼈 아래쪽으로 이게 간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지만, 평상시에 건강한 간은 갈비뼈를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만져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비뼈 안쪽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오른쪽 간, 왼쪽 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긴 하고요. 경계가 인대라는 그 우리 인대 아시죠? 인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하나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엽, 좌엽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간은 하나다. 그리고 무게가 1.5kg 정도 되니까 소간 보신 적 있죠? 요새 유튜브 보시면은 뭐 먹방 많이 나오는데 소간을 이제 꺼내서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있고 한데 소간이 사람 간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 간도 우리 몸에서 단일 장기로는 가장 크고 무겁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쓸개가 요간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쓸개 역할은 간에서 만들어진 그 담즙 있죠? 소화 작용을 돕는 담즙을 여기다가 가둬놨다가 모아놨다가 농축시켜서 십이장으로 흘려보내면 우리가 음식물 먹고 위하고 십이장을 통과하는 음식물이 이 담즙에 의해서 소화가 특히 지방 소화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담낭 쓸개즙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보시면 돼요. 파란색 붉은 혈관을 이제 문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에서 올라오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에서 이 엄청난 혈액이 문맥으로 와서 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장에서 소화 흡수된 그 영양 성분이 이제 간에서 대사되고 변화되고 해서 이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여기서 이제 저장되기도 하고 서로 변환되기도 한다. 그래서 간은 영양장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문맥이 이 간으로 혈액 공급의 한 70%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그 조금 가는 거 있죠. 간동맥. 압력이 매우 높은. 대동맥에서 바로 이렇게 갈라져서, 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동맥의 역할이 뭡니까? 산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맥피는 빨간데, 그 이유가 산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하는 동맥이 한30% 정도의 혈액 공급을 담당한다. 그래서 간이 유일하게 우리 장기 중에서 두 개의 혈관 공급을 받는다. 하나가 문맥이고 그게 70%, 하나가 간동맥이고 그게 한30% 정도 된다. 그래서 쓸개, 그다음에 담관, 문맥, 간동맥, 우엽, 좌엽, 이런 기본적인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성간염이라는 거는, 되게 그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뭐, 바이러스, 비형 간염, 시형 간염도 포함하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지방간에서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단순 지방간이 있고, 거기에 염증이 같이 나타나는 지방간염이 있습니다. 지방간염,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50년 되면은 간의 그 손상이 심해짐에 따라서 간 재생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간 세포가 죽게 되는 괴사라고 하는데 염증 괴사가 오래되면 간 세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콜라겐 섬유 물질이 끼게 된다. 그게 이제 섬유화잖아요. 섬유화의 마지막 단계가 간 경변증이고 섬유화가 진행될수록 또 오래될수록 그 손상된 간에서는 암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에 암이 여러 군데 생기는데 뭐 건강한 장기에서도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암들이 이렇게 손상된 조직에서 생깁니다. 염증이 오래되고 또 췌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암도
멀쩡한 췌장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은 췌장암 환자들이 만성 췌장염을 거쳐서 생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염증이 오래되면 거기 섬유화가 일어나고 간에서는 특히 간 경화,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성 간염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수술 때 찍은 사진을 보시면 개복을 해서 간을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선홍색이죠. 건강한 간은 이렇게 밝고 표면도 그냥 만지면 쫙 미끄러질 정도로 매끈해 보이잖아요. 매끈하고 밝은 색을 띠고 있는데 만성 간염이 오래돼서 경화까지는 경화가 온 거죠. 이렇게 우둘두둘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병든 간은 색깔도 밝은 색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요. 그다음에 표면을 실제 만져보면 이 자갈밭 만지는 것처럼 우둘두둘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차이를 육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에서 만성간지라는 뭐니뭐니 해도 사실 그 비형 간염이죠. 지금도 그래요. 이게 2000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비형 간염이 절반을 넘는데 간암든 간경변이든 한60% 차지하는 지금도 60에서 70%의 만성간질환의 원인은 비형 간염입니다. 그 다음에가 사실 우리나라는 알코올이었어요. 그동안에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간경화나 간암의 2위 원인이 알코올, 그 다음에 C형 간염. 뭐 간암으로서는 알코올하고 C형이 뭐 삐까삐까한 정도. 그래서 3대 만성간질환의 원인을 대라 그러면은 B형 간염, 술, C형 간염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좀 바뀝니다. 앞으로는 확 바뀔 거예요. B형 간염이 최근에 그 젊은 사람들에서는 0.1% 미만. 옛날에 80년대에는 8%였습니다. 100명 중에 8명이 B형 간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10대, 20대, 특히 10대 어린애들은 0.1% 미만. 그 1000명 중에 한 명도 비형 간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워낙 다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형 간염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 간암이나 간경변 원인의 한20% 미만으로 줄어들 거다. C형도 지금 거의 완치하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약이 좋아져서. B씨가 이제 많이 줄어들면 술은 근데 이제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술은 안 줄어들고 더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요새 젊은 여성분들도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뭐 중년의 그 음주 소비량은 줄었는데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 음주자들이 점점 늘면서 앞으로도 술은 계속 만성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거다. 또 하나 여기 빠졌지만 오늘 주제 하나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그건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기느냐? 뭐 기전은 복잡하지만 생활습관병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뭐, 배가,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 성인 중에, 못해도 3명에 1명, 2명에 1명은 다 고혈압이든, 뭐 고지혈증 약이든, 뭐 당뇨약이든, 이걸 다 복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다 대사 질환인데, 그 대사 질환이 원인이 돼서, 이제, 비알코올 지방간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보여드리지만 한국인 만성간질환의 원인 제일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비형 간염이다. 술이 2위입니다. 2위고 C형 간염이 3위인데 앞으로 비형 간염은 이렇게 더쭉 줄어들 거고 C형 간염도 거의 바닥까지 내려갈 거고 이제 알코올은 점점 올라갈 거고 여기 표시는 또안 됐지만 술을 안 먹지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이게 이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라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이웃인 일본에서도 아주 중요한 만성간질환의 원인이 이미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늦어서 그렇지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원인인 만성간질환은 중요하지 않은 원인이 되고 술하고 비알코올 지방간이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간이 뭐냐? 뭐 지방이라는 게 서울 지방 이게 아니고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fat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래서 간에 기름이 많이 끼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정상 간에서도 지방질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방 성분이 평균보다
정상 함유량보다 많이 끼어 있는 것. 세포를 보면 거기 기름이 둥둥둥 떠다니는 걸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데, 과도한 지방이 간세포에 끼는 것이다. 지방간은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히 기름만 끼어 있는 상태, 단순 지방간, 단순 지방증.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좀 배가 나왔겠구나, 당뇨가 있을 수 있겠구나, 고혈압이 있겠구나 이런 정도를 반영하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성 간염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 우리 몸에서 간에 염증이 오래되면 섬유화, 그다음에 간경화까지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간에다가 염증 세포가 모여든 상태, 이거를 지방 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 간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분모가 지방 간이라고 한다면 분자가 단순 지방 간 또는 지방 간염이 된다,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실제 간을 봐도요, 정상 간 아까 보여드렸죠? 개복해서 간을 촬영한 사진 보여드렸는데, 정상 간은 표면이 아주 매끈하고 색깔도 붉은 밝은 선홍색을 띠고 있는데, 아까 간경변 사진을 보여드렸고, 지방간이 되면 이게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 많으면 유추가 되잖아요. 노란색이죠, 기름 자체가. 그래서 간이 노래집니다. 그리고 번들번들거리겠죠, 기름질 이렇게. 뭐 얼굴에도 기름질 많으면은 미끌미끌 거리잖아요. 그래서 간이 커져요. 그리고 기름이 간세포에 끼게 되면은 세포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자체가 이렇게 비대해진다. 그래서 원래 정상간은 만져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방간 때문에 간 비대가 오면 만져지기도 합니다. 초음파로 보면은 이건 좀 전문적이지만요. 정상적인 간 초음파에서 모양은 어둡게 이렇게 보입니다. 중간중간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선이나 점처럼 보이는 건 혈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방간이 되면 여기 기름이 많이 끼게 되면 초음파 상으로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허옇게 보이는 정도가 심할수록 지방간이 점점 더 심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방간은 많은 분들이 술 먹으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술을 안 먹어도 아까 생길 수 있다. 요새는 술안 먹는 지방간, 비알코올 지방간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 비만하거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나 또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원인들이 다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술을 먹어서 생기는 지방간을 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하고, 술을 안 먹는데도 간에 기름이 꼈다, 그런 걸 이제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이제 부른다. 그럼 술을 얼마나 먹어야 지방간, 알코올 지방간으로 부르냐? 정의 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주 한 병에 70g 알코올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10g, 소주 3병, 이상 마신단 말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소주 2병 이상 일주일에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해보니까 지방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알코올 지방간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 정도에 못 미치게 술을 먹는다 그러면 알코올 지방간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의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소주 3병 미만을 먹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놔야 그 분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남자는 일주일에 소주 3병, 여자는 소주 2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마시고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알코올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양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1유닛을 알코올 10g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알코올 10g이 술마다 어느 정도의 양을 마셨을 때 1유닛 10g의 술을 마시는 거냐, 알코올을 마시는 거냐 할때다한 잔, 그 술에 따르는 그잔 기준으로 한 잔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와인 한잔 125ml 들어있는 알코올 양이 10g이다. 위스키도 위스키 잔이 있잖아요. 25ml짜리 위스키 잔에 위스키를 한잔 마셨을 때 10g의 알코올을 섭취한 거다. 맥주는 좀 알코올 농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반 파인트, 그 피처라고 하나? 그 호프집에서 시키는 거, 그반 파인트 정도를 마시면 1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다. 소주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70g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주 한 병을
따면 7잔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주 잔에다가 한 잔을 따르면 그것도 10g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잔 따르면 합하면 그래서 70g이 되는 양의 알코올을 소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모든 술은 그 술에 맞는 그 잔에 한잔 따랐을 때 10g 정도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죠? 다 이제 아까 했던 얘기는 또다10 근처예요. 한잔 따랐을 때 조금씩은 차이 있지만 다 10g 근처인데 워낙 센 술들은 10g이 넘죠. 안동소주나 고량주 같은 거는 14에서 12g 들어요. 그다음에 위스키도 센 술이라 아까 10g이라고 했지만 12g. 맥주는 이게 알코올 농도가 작기 때문에 맥주 잔에 따랐을 때는 8g밖에 안 들어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술을 먹었을 때 간손상이 왜 오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거 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유전적으로 알코올 간손상에 취약하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여자분들인데 술 때문에 간경화까지 온 분들 있죠. 근데 생각보다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여성분보다는 이제 술을 많이 마셨지만 남자가 먹는 양보다 훨씬 덜 먹었는데도 간손상이 심하게 오는 젊은데도. 그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이런 점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점입니다. 여성분들이 요새 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게 유전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영양 이상. 안주 안 먹고 술만 드시는 분들은 간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간 때문에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분들은 이게 술이 뭐 너무 세서 그런지 안주를 안 마시고 집에서 며칠째 그냥 술만 소주 10병, 20병 그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양이 그 불량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직접적인 간손상의 기전은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좀 의학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다음에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 때문에 간손상이 직접 온다. 또 간세포에 있는 미토코드리아라고 하는 소체가 있는데 그 기능이 이상해 올 때. 뭐 간세포 안에 있는 프로테오점이라는 그런 물질도 있는데 그게 이상이 올때 또는 메타이온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영양물질인데 메타이온의 대사 이상이 올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전이 합쳐져서 간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알코올 간질환의 단계는 술을 자주 드신다 하는 분들은 100% 지방간이 생깁니다. 뭐 습관적 음주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술을 좋아한다. 잘 어울려서 술을 마신다는 분들은 대부분 지방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습관적 음주를 하는 분들의 10에서 25% 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알코올 간염은 단순 지방간하고 다르다 그랬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 세포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10에서 25% 정도가 습관적 음주자의 이런 비율로 알코올 간염이 생긴다. 마찬가지 비율, 습관적 음주를 하는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분들이 간경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 알코올 간염이나 간경화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에,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유전적인 요인들, 뭐, 영양, 뭐, 대사 이상, 면역 이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운 나쁘게 여기에 걸리게 되면, 단순 지방증이 아니고, 간염이나 간경화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한 15년 전쯤에 제가 진료 본 환자 사진인데 간이 엄청나게 부어 있습니다. 이게 복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위장이 이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허옇고 여기는 시커멓고 한게 기름이 많이 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간도 비대해지고 그죠? 표면도 매끈해 보이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입원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알코올 간염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으로 뻥뻥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그게 다 기름이 이렇게 끼어서 허옇게 보이는 거. 그리고 여기 이쪽 사진에 보면은 시커멓게 개미처럼 검은 점들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염증 세포가 이렇게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 특수 염색한 건데 퍼런 띠 같은 거 보이시죠? 그거는 벌써 섬유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앞 환자 조직 검사한 사진인데 이 환자는 아직 간경화는 안 왔지만 지방 간염이 알코올 지방 간염이 심하게 오고 이미 섬유화까지 이미 진행한 상태였어요. 이 환자 술을 안 끊어가지고 그 후에 간경화까지 결국 진행돼서 뭐술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알코올 지방간 또 알코올 지방 간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비알코올 지방간하고 알코올 지방간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인만 다를 뿐이지 간뭐 초음파 모습이라든지 또 실제 기름이 많이 낀 실제 간 모양이라든지 조직 검사했을 때의 그런 소견이라든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만 다르다. 그래서 알코올 때는 그 단계가 어땠습니까? 알코올 지방간, 알코올 지방 간염, 알코올 간경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정상간에서 비알코올 지방간에서 왔다가 비알코올 지방 간염으로 넘어가서 간경화까지 오는 요 단계는 똑같다. 그 비율도 비슷한데 아까도 그 습관적 음주자의 뭐한 20에서 30%가 지방 간염, 알코올 지방 간염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의 10에서 20%가 간경화 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지방간 환자의 10에서 20%는 염증까지 동반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전체 지방간 환자의 한 10%는 결국 간경화로 진행을 한다. 이게 자연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보통 바이러스 원인이든 술이든 비알코올성 원인이든 한 3, 40년 걸린다. 물론 이제 취약한 분들, 아까 30대 젊은 여성 간경화 심하게 오는 분들은 아주 운이 나쁜 거죠. 유전적으로 취약하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간경화가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서서히 진행한다. 20년, 30년 정도 걸린다. 특히 비알코올 지방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 간염에서 뭡니까? 간경화로 넘어가는데 한 10에서 20년 사이에 3에서 15% 정도가 이제 걸린다. 그런 비율을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뇨병 환자들을 조사한 거를 보시면 당뇨병 환자들이 보통 다른 질환도 많이 갖고 있죠.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저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뭐 이런 것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당연히 뭐 혈압도 높은 환자들도 많고 또 고지혈증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뚱뚱한 경우도 많죠.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 당뇨병도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데 일반 인구보다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다른 그 대사증후군을 동반하고 있는 비율이 세 배나 높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지방간 질환도 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보는 선생님들이 전에는 지방간에 관심을 별로 안 갖다가 요새는 이제 워낙 대사증후군들이 많으니까 지방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알코올 지방간은 단순 비알코올 지방간에서 지방 간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지방 간염에서 간 섬유화가 생긴다 그랬죠. 간 섬유화는 또 단계가 있습니다. 1, 2, 3, 4단계. 4단계가 간경화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 섬유화가 한 단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4년 정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경화까지 오려면 뭐 3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당뇨병을 오래 앓았는데 갑자기 간이 나쁘다고 하더라. 60, 70 넘은 이제 노인 환자분들. 그분들은 술도 하나도 안 마시지만 당뇨병이 오래 돼서 그 영향으로 간의 지방간이 염증으로 되고 섬유화가 돼서 결국 간경화까지 오는 그런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뇨병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라. 이제 요 슬라이드는 곧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은 정의. 아까 알코올 지방간도 정의를 해드렸죠. 남자에서 일주일에 소주 3병, 210g. 여자에서는 140g, 소주 2병 이상을 마시면서 지방간이 있을 때 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했고요. 비알코올 지방간은 그 미만, 술은 그렇게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원인, 지방간을 일으킬 만한 약제를 뭐 복용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한다. 지방간은 전체 간 중량에서요, 지방이 차지하는, 기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을 때 그걸 지방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까지 조사한 건데 강북삼성병원에서 그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직장인들 보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4년 전에도
성인의 32%가 지방간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됐잖아요. 지금은 더 많겠죠? 못해도 40% 정도는 건강한 성인에서 지방간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인바디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 병원에도 있지만 이건 공짜로 해드리는 검사 같아요. 이게 수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인바디 검사를 하면은 본인의 뭐 체중 전체 체중 골격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량,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드리는 게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검사를 해서 몸에 그 근육량은 높이고 체지방은 떨어뜨려야 건강한 겁니다. 당뇨도 안 생기고 고혈압도 안 생기고 지방간도 안 생기고. 그래서 팔다리 근육을 항상 많이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게 옛날부터 진리처럼 통하는데, 뱃살은 줄이고 팔다리는 두껍게 하라. 이게 건강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간 초음파 소견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간은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데 지방이 끼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지방간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염증이라든지 섬유화 상태라든지 간경화 있는지 염지를 봤는데, 많은 이제 병원들에서 섬유화 스캔이라는 장비, 초음파처럼 이렇게 막대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방 함량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AP라고 하는 수치가 260 정도까지는 지방간이 약하게 있다. 290 정도까지는 중등도의 지방간이다. 290이 넘어가면 심한 지방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하는 장면인데, 여기 허옇게 하얀 선이 있죠? 여기 침이 들어가는 장면. 침으로, 바늘로 탁 찔러가지고, 총을 빵 쏘면 그게 조직이 조금 얻어지거든요. 그 조직을 얻어서 염색을 하면, 일반 염색, 특수 염색을 하면, 일반 염색에서는 허옇게 기름이 낀 거랑 염증 세포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특수 염색을 하면 퍼런 티루, 띠루, 콜라겐 섬유가 있느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간경화까지 왔느냐, 그거까지 알수 있는. 사실은 이게 제일 정확한 검사이긴 하죠. 직접 간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지방간에도 단계가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알코올 지방간이나 알코올 지방간은 똑같습니다. 단순 지방간이 있고 거기에 염증이 더해진 여기 있죠? 뭐그 개미처럼 까만 점들, 염증 세포가 간으로 모여드는 지방간염이 있고, 그게 심하면 섬유화를 거쳐서 간경화까지 온다. 비알코올이든 알코올이든 지방간이 섬유화를 거쳐 간경화까지 오고, 간경화에서 간암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지방간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뭐 알코올 지방간 치료 어떻게 합니까? 술만 끊으면 다 돌아옵니다. 알코올 간염도 술만 끊으면 다 돌아옵니다. 알코올 간경변도 초기에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해져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심하고 그런 경우는 못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간경화가 생긴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끊어도 알코올 간경화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간질환은 무조건 금주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 근데 실제 끊는 분들이 거의 없죠. 뭐는 술을 끊었으면 벌써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절주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간이 쉬는 시간을 줘라. 제일 중요한 게 매일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먹으면 간에 회복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한번 술을 마시면 간을 쉬게 하고, 아까 간 나빠지는 분들 특징이 안주 안 먹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안주를 꼭 드시라.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자기 주량만큼만 마셔라. 취하고 인사불성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비알코올 지방간도 사실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것만 빼면 돼요. 과체중이면 체중 빼고, 당뇨병 있으면 당뇨 조절을 잘하고, 고지혈증 있으면 고지혈증 약 먹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 약 먹고, 그렇죠? 체중 빼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체중 빼기 위해서 식이요법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체중 빼는 약을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사를 맞거나.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에 대한 특별한 약물은 아직은 없다. 개발 중인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 체중만 빼도 실제 간조직 검사를 하면은 염증하고 섬유화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만 해도, 체중이 안 줄어도. 그러니까 운동해도 체중이 안 준다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체중이 안 줄어. 그래도 운동하세요. 그래도 실제 조직 검사 하면은 지방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식이요법은 뭐 뻔하죠. 토탈 에너지 칼로리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분 중에서도 당연히 그 지방 섭취량은 줄여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 양을 늘려라. 이 칼로리는 맨날 얘기해봐야 뭐 와닿지도 않으시고 저도 헷갈리니까 칼로리까지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칼로리를 이만큼 줄이려면 밥을 3분의 1 공기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옥수수 반 개, 고구마 반 개. 요 양이 1000칼로리라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밥 3분의 1 공기, 옥수수 반 개, 고구마 반 개, 수박 두 조각. 그쵸? 그래서 보통 앞 슬라이드 다시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에서 2500 칼로리니까 하루에 그 1000킬로 칼로리가 요 정도니까 하루에 밥 3분의 1 공기를 두번 먹어야 되겠네. 하여튼 복잡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식 섭취, 현재의 음식 섭취량보다 훨씬 줄여서 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탄수화물, 이런 거, 도넛, 빵, 그죠? 탄수화물, 이것도 고구마도 탄수화물, 이런 거, 콜라, 이런 거다 빼고, 피자, 햄버거, 이런 거다 빼고, 단백질 섭취. 그래서 옛날에 고기 다이어트가 유행한 게, 고기에서 기름 빼고 그 살코기로만 먹으면 체중이 빠진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기만 살코기만 주구장창 몇 달을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오잖아요. 탄수화물 기름을 하나도 안 먹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탄수화물 지방을 확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드시라는 얘기지 고기 살코기만 매끼로 먹으라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근력 운동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는 건 산소를 많이 쓰는 운동이잖아요. 달리기, 수영, 조깅, 뭐 걷기 이런 거, 배드민턴 뭐 이런 것도 하지만 팔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약물은 아직까지 없고 거기 원인이 되는 그 질환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하면 또 체중을 빼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하면 지방간은 반드시 좋아진다. 지방간에 아까 그 알코올 그 간질환 위험 요인 말씀드렸잖아요. 지방간 위험 요인은 명백합니다. 생활 습관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배가 나오고 단거또 저기 탄수화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일부 환자 저도 있지만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또 지방간이 잘 생긴다고. 근력이 없는 분들, 마른 분인데 지방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배도 안 나오는데 지방간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그 근육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 감소증이 있을 때 배가 안 나오고 대사질환이 없어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근력을 키우면 지방간이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알코올 또는 알코올 지방간 질환은 앞으로 20년,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긴 한데 20대, 30대가 뭐 중년 이후의 나이가 되는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간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다. 알코올 간질환은 점점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여성 음주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 알코올에 취약한데 점점 더 음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 알코올 간질환의 치료법은 무조건 금주다. 알코올 지방간, 지방간염, 초기 간경화는 금주를 하면 완치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은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셔도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비알코올 지방 간염을 거쳐서 섬유화, 간경화까지 생길 수 있고, 간암도 생길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간질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알코올 지방간의 특이한 약물은 많이 개발 중에 있지만 아직은, 똑똑한 약은 아직 없고,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시라.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 음식 섭취량을 너무 먹을 게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다 먹을 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시고 먹을 걸 줄이고 운동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라. 그리고 지병을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갖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수면무호흡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면무호흡증이 굉장히 하루 피곤하기도 하고 이 지방간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코 고는 분들, 자다가 숨을 안 쉬는 분들 적극적으로 이비인후과 가셔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간암의 원인이 되는 알코올하고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또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